티끌 모아 태산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는 재테크와 거리가 멀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저를 위해 다 쓰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았다죠. 그러다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의 월급을 받아 큰 걱정 없이 생활했어요. 사고 싶은 것과 입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우리 둘만을 생각하며 걱정 없이 썼다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도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다죠. 분유와 기저귀 값 등 육아에 드는 돈이 점점 많아졌어요. 첫째 아이가 돌 쯤 뭔가를 깨닫고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에도 가입했지만 어떻게 재테크 정보를 얻을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 겨울 끝무렵 이런 식으로는 계속 허덕이며 살겠구나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저만의 재테크 전략을 짜게 되었답니다.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에 목록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총 8가지를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되든 안 되든 오늘 하루 무지출을 선언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다죠. 하지만 무지출 선언방에서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실천력이 강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마트에서 몰아서 사는 날도 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두 번째, 푼돈 모으기 적금을 만들어서 매일 1,000원씩 저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다죠. 그래서 오래 버티자는 생각으로 3년짜리 적금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놀랍게도 그 통장에 48만 원이 모였어요. 이젠 습관처럼 자고 일어나면 1,000원씩 저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한답니다. 만기 때는 100만 원 가깝게 모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냉장고 파먹기로 식비를 합리적으로 절약했어요. 냉파방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일쑤였다죠. 냉파방 고수님의 글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남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열심히 냉장고 파먹기를 했더니 확실히 집에 있는 냉장고가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분별했던 외식 습관도 많이 고쳐졌고요. 식비 절약 효과는 최고였답니다. 세 번째, 변동 지출 위주로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맘마미아 가계부는 쓰기 편하고 변동 지출 위주라서 좋았어요. 매일 기록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기록을 안 하니까 돈을 막 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계부 메이트들로부터 유용한 팁도 많이 얻어서 좋았다죠. 참 고마웠어요. 다섯 번째로는 틈틈이 출석 체크 앱으로 앱테크 수익을 올렸어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출석 앱인데 가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푼돈일 수 있겠지만 생활비 방어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앱테크로 생필품 사는 거 모아보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용기 내서 주식 투자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솔직히 겁이 많이 났지만 은행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유자금으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권유도 컸고요. 현재는 남편과 상의해서 욕심내지 않고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주식은 50만 원을 가지고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정말 이 돈은 당장 없어도 상관없는 돈이다라는 생각으로요.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답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역 화폐 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충전을 하면
인센티브로 10%를 추가로 지급해 주거든요. 동네에서 소비를 할 때는 무조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이 카드를 200만 원 가까이 사용했으니까 부수입으로 20만 원이 생긴 셈이겠죠? 올해만 부수입 통장에 90만 원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실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답니다. 실적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실적까지만 쓰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짠답니다. 보험료, 통신비와 필요한 생필품을 결제해서 실적을 채우고 통신비, 마트 할인을 받고 페이백도 챙긴답니다. 1년에 50만 원 정도는 절약되더라고요. 지금껏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 살림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요. 하지만 사치를 즐기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시작해 보자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